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9회 진짜 TVN 역사에 남을 레전드 사이다가 터졌습니다. 엎어치기라니요. 상견례 장면이야 원작에서도 너무 통쾌한 부분이라 기대만큼이었다 싶었는데 박민환 엎어치기는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 눈이 큰 편이 아닌데 백은호가 놀란 만큼 저도 눈이 동그래져서 육성으로 소리 지르며 봤다니까요. 거기다가 10회 예고를 보니 지원이 회사에서 박민환에게 바람핀 새끼가 어디서 큰 소리냐며 싸대기를 날리더라고요. 설마 상상은 아니겠죠? 이거 진짜면 너무 좋지 않아요? 한편 내 남편과 결혼해줘 9회에서는 유지혁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혁은 2023년에 자신이 교통사고로 죽었던 운명이 이번에도 반복될 거라 생각했기에 지연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향의 거처를 확보하고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며 꼭 안아드렸죠. 자신이 죽은 후 할아버지께서 많이 슬퍼하셨던 걸 이제서야 깨달았기에 가족들과 지원에게 자신의 죽음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유지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부분이 원작에도 있는 부분이라 유지혁이 떠난 진짜 이유와 어떻게 강지원한테 되돌아오게 되는지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출장을 다녀온 유지혁은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했던 오유라를 짧게 만나 정리하고 왔다고 할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클라우드 항공의 부대표인 오유라가 일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지혁은 반려묘 관리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탁 감독을 이석준에게 맡겼습니다. 유지혁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고양이는 지혁의 집에서 적절한 케어를 받게 됐죠. 지혁이 이렇게 주변 정리를 급하게 한 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튀어 언제 목적지에 떨어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남결 9회에서는 양주란이 배를 잡고 아파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지원이 걸렸었던 위암이라는 운명이 양주란에게 넘어간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원은 지혁에게 자신에게 왔던 위암의 운명이 주란에게 갔음을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혁은 자신의 교통사고 운명 또한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곁에 있는 지원에게 향할까봐 무서웠죠. 또한 10년 후에 일어날 위암 운명이 2013년에 일어났기에 자신의 교통사고 또한 더 빨리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지원의 곁에서 최대한 멀리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유지혁이 출근도 하지 않고 사라진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자 유희연은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종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차량 및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지혁이 사라진 후 지원은 집에 홀로 남아있을 고양이도 걱정되었는데요. 지혁이 반려묘 관리신탁 계약서를 작성한 걸 지원은 몰랐으니 고양이 걱정이 되었죠. 지원은 주인이 없어진 집에 들어가는 건 껄끄럽지만 고양이를 굶길 순 없었기에 지혁이 알려준 집 비밀번호 2013-0419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지혁의 집 비밀번호는 지혁이 죽고 과거로 회귀한 날짜였어요. 물론 지원은 지혁이 그저 자다가 눈을 떴더니 과거로 돌아왔고 가슴에 파란 하트가 새겨졌다고만 알고 있었지만요. 지혁의 집에 들어온 지원은 순간 지혁이 사라진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혁의 서재로 들어갔고 UNK 로고가 찍힌 달력에서 부산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납골당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메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기에 지혁이 지원의 아버지 납골당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알고 있다는 건 지혁이 2023년에 지원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아간 적이 있다는 얘기였죠. 이에 지원은 지혁이 과거로 돌아온 방법에 대해 자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지혁이 자신의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아간 후 죽음을 거쳐 과거로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편 지혁은 지원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혁은 강지원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강지원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지원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혁은 지원의 아버지를 모신 납골당에 가서 지원의 아버지가 계신 칸 바로 옆에 비어있는 두 칸을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지원의 아버지 옆에 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지원이 아버지를 찾아올 때 자신도 보러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지혁은
지원의 아버지 사진을 보며 지원 씨는 잘 지내고 있고 그 새끼랑은 헤어졌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놀고 자빠졌네 라는 가시돋친 사투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지혁의 앞에 선 건 지원이었는데요. 지원은 숄더백에서 지혁의 캘린더를 꺼내 흔들었고 놀라는 지혁에게 내가 서재까지 뒤질 줄은 몰랐냐며 죽음을 거쳐 내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또한 덜 떨어진 인간처럼 얌전히 앉아서 운명이나 기다릴 생각이었나 본데 난 절대 용납 못한다며 지혁의 가슴팍을 팍팍 때리죠. 지혁은 지원이 죽은 후 지원의 아버지가 안치된 납골당을 찾아내어 장례식 후 지원을 아버지 옆에 안치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지원의 아버지를 만났고 이후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지원은 지혁 씨가 언제 죽을지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도록 보고만 있진 않을 거라며 그 운명의 주인은 박민환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생긋웃죠. 그날 밤 지원과 지혁은 바다 데이트를 하는데요. 지원은 지혁을 향해 가출소년이라고 웃었고 직장인의 황금 같은 주말을 가출소년 체포에 투자했으니 맛있는 거를 사달라며 아는 횟집 보림상해로 지혁을 데리고 가죠. 보림상해는 지원이 어릴 적부터 드나들었던 아빠의 단골집이었는데요. 강씨 딸내미가 왔다는 소식에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죄다 뜰채를 내려놓고 지원을 구경하러 왔고 이내 지혁을 보며 지원이가 신랑감을 데려왔다고 순식간에 지혁을 지원의 신랑으로 단정지으며 신랑 하나 참 잘 골랐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이에 지혁의 귓볼은 수족관에 담긴 멍게보다 빨개졌어요. 이후 채씨 아저씨는 주문하지도 않은 개불을 썰어주며 이게 장어거리 저리 가게 남자한테 참 좋다며 지혁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지혁과 지원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포장에서 나온 회를 먹었고 지혁은 다른 많은 회 중에서도 개불을 가장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밤이 될지 아시겠죠? 근데 아쉽게도 지원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정신줄을 놔버려서 지혁에게 업혀 호텔에 들어오는 바람에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원이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지혁은 침대가 두 개인 스위트룸에 체크인을 했거든요. 지혁은 지원의 침대에 눕히고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하며 찬물 샤워 3번으로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햇살을 받으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죠. 그렇게 지혁은 다시 지원의 곁으로 UNK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혁은 UNK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진 길 말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고자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가 가출한 벌로 등이 터지도록 얻어맞고 항상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 알지만 저는 UNK를 이끌어갈 인재가 아니라며 회사에서 아예 손을 떼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유한일 또한 책임감 없이 상의도 없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가출을 해서 윗대가리가 없어져서 고생할 동료들 생각은 안 한 유지혁에게 경험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유한일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혁의 의견을 존중한 거였어요. 유지혁과 유한일의 대화를 듣던 유희연은 이제 회사가 내 거가 됐다며 내적 댄스를 추죠. 유한일은 지혁에게 줬던 특혜를 모조리 회수한다며 집이고 차고 주식이고 집안에서 받은 건 전부 내놓으라며 자신이 맨땅에서 회사를 읽었으니 지혁 또한 맨땅에서 회사를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지혁은 경영권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할아버지께 모든 걸 돌려드리기 위해 각종 열쇠와 서류, 시계, 블랙카드까지 전부 준비해 왔었어요. 소설에서 지혁은 UNK를 다니면서 경호업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지혁이 회사를 그만둔 이후 체육볶음 후배들과 경호업체를 차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지원은 지혁이 집안에서 받은 것 전부를 할아버지께 드렸다는 걸 들었습니다. 지원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 그 재산이 아쉽진 않았고 다만 지혁이 걱정되었죠. 지원은 지혁에게 갈 곳이 없을 텐데 우리 집 서재에 침대를 놔줄 테니까 거기서 지내라며 자연스럽게 동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건 동거가 아니라 유지혁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며 앞으로 내가 지혁 씨를 키워주겠다고 말하죠. 사실 지혁은 집안에서 받은 재산 이외에도 본인이 불린 재산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원과 동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원과 동거를 시작하는데요.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들 아시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감사합니다. 잼잼 리뷰였습니다.